우리는 중단하였던 원자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폐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소도 가동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이 해제됨으로써 조미기본 합의문에 따라 핵시설들의 동결 감시를 위해 영변에 와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4차원들의 사명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조미기본 합의문의 제1조 3항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 감속로와 연관시설들에 대한 동결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 상태를 감시하도록 고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4차원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것은 우리 합의 사항에 어긋난다. 4차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